talking about? 어하요, 아빠. 안녕 아빠. 이번 주도 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잘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피로도 20.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져요? 어우, 살 좀 빠져야 되는데. 예술을 좀 배울까? 예뻐 보여 올인할까요? 아이씨, 무투가 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 임시직이 기품이랑 다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법만 배워봤자 수학제에서 무투가 하고 싸우는 거 하고 댄스하고 그림 실력 이거였거든. 세 개 거기서 이기면 이제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노리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도를 한번 해볼게요. 마법 어린아이한테 무술은 좀 그러니까 마법. 아 마법 비싸네. 마법 한번 해볼게요. 마법 한번 해보고. 마법 왜 이렇게 비싸? 마법이 15이고 무술은 10인데 약간 무술 해볼게. 어서와요. 정확한 시간이군요. 여기서 매력, 양심, 기쁨을 다 올리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부터 마법을 배울 꿀미입니다. 어?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전 여기에요. 카이! 어? 여자 선생님이네? 앗! 아, 어느새 처음 뵙겠어요 아가씨. 저는 카이. 이곳의 마법 사범입니다. 마법 사범이라서 네 글자라서 법자가 약자로 보였네요. 아, 내가 타락했나봐. 마법 사범이라고 그런게 있어? 카이 사범이라고 불러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카이 사범님. 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해요 꿀미씨. 여기는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법에 관한 모든 책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모든 건 당신의 학습 의욕과 그리고 재능에 달렸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바로 첫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어? 떨어지는 게 없네요. 지력하고 마법 능력이 오르네요. 그러면 셋째 딸은 마법 쪽으로 해서 약간 무투가 하면 체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력, 마법 능력 쪽으로 가가지고 이걸로 이제 수학제에서 돈을 벌게요. 다른 거는 이제 메이드랑 다른 거 병행해가지고 법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 상태로 계속하세요. 네, 카이사범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고요. 자, 성에 가서 또 사교한테 말 걸면 대신이랑 만나게 되거든. 안녕하세요 사교님. 꽤나 열심히도 세례의식을 또 해준다고? 아까 저번에 해줬잖아. 지명도 99, 100 정도 되면 아마 대신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번화가 가면 또 그 재수없는 애 만날 것 같고 광장이나 거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얼마 전에 초라한 점술가가 와서 영화 앞에서 장사를 해도 되냐고 하더군. 그때는 쫓아버렸지만 좀 아까웠어. 뭔 소리지? 광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제구나. 오늘은 큰 고기를 많이 잡았어. 저녁 식사가 기대되는데? 야, 그래. 리제가 앞에서 전사를 하고 우리 딸이 꿀미가 뒤에서 마법사를 하는 파티를 할 수 있는 것이여. 난 옆에서 묻어가고. 좋아, 우리 파티를 이루자. 인사를 해볼까? 오늘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일하러 가야지, 꿀미야. 피로도 30이네. 일하러 가야지. 나 다이어트. 키는 좀 컸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무리시키지 않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아, 예술 아니야. 마법이지, 마법. 하녀. 외출. 생활비 30골도 압박이네. 아, 끝냐 꿀미씨 바로 시작하죠?
네, 카이사범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학자가 9월 1일이었나? 이거 가지고 진출해봤자 하나도 안 되겠지? 50이라? 피로가 너무 쌓이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 용돈 주면 될것 같아. 지금 외출 한번 하고 용돈 주면 될것 같아. 대단해요. 당신 꽤 실력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잘해주셨으니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야겠군요. 야, 귀족집인데 설마? 아, 돈을 좀 더 줬구나. 감사합니다, 부인.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퍼펙트해서 그런가 봐. 꿀알바네. 사교 또 만나고. 아, 사교에 이름을 사칭하는 놈들이 있다고. 정말 괘씸한 놈들이다. 이단 신문관을 파견하여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오케이, 지명도 됐고. 이번에 광장이랑 거리를 안 가고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아, 뭐 아무것도 이벤트가 안 일어나. 병원 한번 가볼게요. 병원 뭐 있나? 병원 나르사스. 뭐야, 응급환자인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뭐 그냥 와본 거라고? 에, 이래 보여도 난 꽤 바쁘단 말이다. 병도 상처도 불리렸으면 돌아가, 돌아가. 야, 여기는 꼬마 여자애 아니면 늙은이밖에 없네. 그 다음에 양품점 한번 가볼게요. 옷은, 아, 얘 또 있어. 아, 저 일부러 번화가 안 갔는데. 아, 크리스티나, 안녕. 오늘은 쇼핑이야? 그런 셈이야. 댄스 레슨용 옷을 주문하러 왔어요. 아, 얘는 댄스하나 보다. 그래요. 인류 숙녀 하나면, 숙녀라면 춤 하나 정도는 출 줄 알아야죠. 파티에 초대되더라도 목소처럼 가만히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구나. 멋지다. 당신도 나처럼 되고 싶으면 댄스 레슨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아, 됐거든. 뭐 나처럼 되려면 웬만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럼 실례할게요. 안녕. 마타네. 댄스 레슨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 걸까? 배우지 마, 배우지 마. 어? 이봐, 들었어. 굉장히 광장에 아주 예쁜 무희가 있다는데. 무희? 뭐야? 그냥 나온 건가? 나한테 무희 보러 가는 줄 알았네. 괜히 지금 저기 거리 사람들 말 듣고. 광장, 아, 이거 콤보로 광장 딱 가면 되나 보다. 아, 그 잘 처음에 성부터 가면 안 되겠는데? 다른 데 가서 이벤트 생기면 딱 가야 되겠는데. 딱 세 번씩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광장 바로 가면 되나? 마족인 전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은 못 참나요? 이러는데. 마족 주제. 피로도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용돈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7로 깎였고. 좋아. 다음에 마법 가고 메이드 외출. 이렇게 하면 피로도 뭐 꼭 쉬지 않아도 그렇게 쌓이지 않네. 가끔가다 한 번씩 쉬어주면 되겠다. 생활비가 30골드. 마끈녀 꿀미씨 바로 시작하죠. 오케이, 퍼펙트 해라. 레드 소울 블루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마법은 맞다, 바캉스 안 갔네. 바캉스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박상 한번 가면 얼마 들었죠? 작년에 400 골드 들었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바캉스는 뭐 내년에 가죠. 광장 가러 왔죠, 광장. 이쁜 무희가 왔다 그랬어. 어? 아무도 없네. 저기, 죄송합니다. 아,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여기, 무녀가 있다고. 아, 무녀가 아니야. 저쪽에서 무용교실 하는 선생님이지. 야!
결국엔 장사잖아. 장사를 하려고 학생을 모으기 위한 선전으로 가끔 광장에서 춤을 추시지. 아, 무용 선생님이구나. 그것만 보고 올까? 보지마. 보고 올까 그래도? 광장 한 번 더 가면 되나? 어? 안 되네. 리제 또 만났다. 이제 곧 수확제군. 금년엔 절대로 이긴다. 화이팅! 거리로 가야 되나? 거리. 분명히 이 근처일 텐데. 아, 얘다. 어머, 아가씨, 내 교실에는 무슨 일이지? 이름이 사나티야. 저, 혹시 댄스 선생님이세요? 그래, 혹시 수강 희망자니? 공짜로 해주세요. 네, 그 저도 춤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는 언제나 환영이야.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면 언제라도 찾아오거라. 허락 빼고 돈이겠지. 허락 X 돈. 번역이 잘못됐네.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언제라도 찾아오거라. 주인님, 성에서 올해 양육비가 도착했습니다. 751일 썼어. 아, 딱 500원 주네. 치사하네. 자, 이제 수확제거든요. 지금 우리 스탯을 보면 체력이 152, 지력이 63, 양심 기품은 높은데, 아, 무술 능력, 마법 능력도 딱 뭐 나갈 게 없는데. 나갈 게 없네. 큰일 났네. 일단은 잠깐만, 우리 스트레스가 몇이었죠? 피로도 36이니까 용돈을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기부를 해가지고 업보를 낮춥시다. 괜히 좀 거슬리네. 예배는 마음을 씻어줍니다. 당신에게 축복을. 오늘은 어떤 용건으로? 근데 기부.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오케이, 좋고요. 그럼 또 언제나 신앙심을 잊지 마세요. 오케이. 스케줄 해볼까? 수학제. 무트대 예술제 댄스 콘서트인데, 댄스는 배우지도 않았고 예술은 한 번밖에 안 했고 무트대회가 밖에 안 되겠는데? 어떤 이벤트도 참가하지 않고 수학제를 관객으로 즐기면서 느긋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무트대회 가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나? 잠깐만, 장비를 사야 되네. 무기랑 갑옷을 사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돈이 은근히 많이 드는데? 무기를 사고. 와, 엄마. 공격 레벨 1. 강철 장검 하나 사고. 잠깐만! 우리 법사인데! 야, 우리 법사인데! 야, 우리 마법사인데! 법사님! 법사님! 팔아, 다시 팔아. 아, 완전 손해봤어. 팔면은, 아, 125. 얼마 주고 샀죠? 아이씨. 어쩔 수 없지, 팔아야지. 오케이. 딱 반값인가? 전사는 안 돼요. 전사는 아마 이상하게 떨어질 거야, 아마. 견습 지팡이, 수정 지팡이, 미스릴. 수정으로 하나 가자. 사지마. 견습으로만 사. 아씨, 너무 비싸. 수정 400원이요. 장비도 사야 되는데, 갑옷. 항마의 법이. 방어 레벨, 마법 방어 레벨. 이건 다 똑같은 거네? 갑옷은 똑같은 거구나. 가죽 갑옷으로 가서. 그냥 이번 연도는 참가의 의의를 주고, 이번에 단골에게 서비스야. 좀 깎아줄게 그랬는데. 좋네요. 아, 딸이랑 친구인데. 오케이, 장비를 해볼까?
거야? 장비 안 해도 그냥 들고 있어도 되나 보네. 준비와 요로시이데스까? 오케이. 수학제. 오조사마와 도노 경기니 참가 나사리마스까? 무트 대회 한번 가 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무술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왕의 인사말입니다. 무술은 국가의 초석. 평소 단련의 성과를 오늘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왕 이름이 레긴이네요, 레긴. 와, 다들 강해 보이네. 하지만 지지 않을 거야. 이거 뭐야, 다 안 강해 보이는데? 제 왕따 친구도 있네? 자, 쟤는 댄스 한다면서 무투대 왜 참가했어요? 쟤 노답, 노답 가문. 장비할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장비할 방어구를 선택하십시오. 나랑 붙었다. 드디어 우리들의 대결이군요. 크리스티나. 야, 무투대회인데 얘는 댄스가 아니었어? 응. 후후, 지지 않겠어요. 나도 반드시 이길 거예요. 좋아, 힘내자. 뭐야? 어? 개 좋은데? 특이하네. 어딨어? 근데 얘 어딨냐? 얘 어딨지? 일단 마법. 꿀미의 공격! 10의 데미지를 주었다. 크리스티나의 공격. 크리스티나가 안 보여! 179를 받, 뭐? 뭐? 뭐라고? 뭐요? DP가 93인데? 야, 왜 이렇게 세, 쟤? 집에 돈이 많아서 이거 캐시템이네. 현질했네. 쟤네 마법 레벨 2레벨밖에 안 되는데? 그쵸? 저 18은 뭐야, 저거? 저게 마법 레벨인가? 아, 마법 레벨 18이구나, 쟤. 그래서 세구나. 나는 지금 5고. 아, 상대가 안 되네. 쟤 댄스하는 줄 알았더니 열받게. 날 이기고 하는 이상 네가 우승해야 돼. 그렇지, 결승까지 가네, 제가. 준우승, 크리스티나 우승. 어? 뭐야? 우승 못했네? 크리스티나? 아, 리제! 역시 리제 강하다. 역시 리제네요. 리제, 어린 나이에 정말 훌륭한 활약이었다. 활약을 높이사서 여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페아. 아버지께 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야? 공주야? 뭔 소리지? 왜 아버지란 얘기지? 그냥 아버지 이긴다는 얘긴가? 아버지가 너무 잘하니까? 굉장하다, 리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자기 아버지 이긴다는 얘긴 것 같아. 아가씨, 이번에 아쉽네요. 열심히 하셨고 위로해드리는 거 어떨런지요? 뭐 돈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지? 위로해줬습니다. 네, 위로해줬고요. 토킹 어바웃에서 다정하게 용돈을 줍니다. 20골드. 아빠. 인사말도 해주고. 다정하기도 말해주고. 좋습니다. 능력치를 빨리 올려야겠네. 마법 올인하고. 무용교육 생겼네요. 필요 없죠. 마법 올인이요. 한영. 아, 법사가 되는 것이다. 와끈요 꿀미씨, 바로 시작하죠. 야, 힘내! 마법 능력치 한 7,800은 돼야 된다고. 아이템이 안 좋아서 진 것 같다고? 체력은 안 늘어나네. 체력 늘리려면 농장을 가야 되나? 체력이 큰일인데?
다음 달부터 급료를 조금 더 드리죠. 오케이, 좋아 메이드.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을 가볼까?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지명이. 다른 데 가서 이벤트 한번 나오면 한번 가볼까? 나 성 한번 가야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사교를 만나고. 오케이, 지명도 117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광장을 가서. 야 꿀미, 오늘은 저녁 때까지 마을을 열 바퀴 돌 거야. 야, 쟤 무서운 앤데? 열 바퀴 돌려. 매일 한 바퀴씩 늘리고 있어. 너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 뭔 소리야, 나 예선 탈락했는데. 얘는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길 것 같은데? 저러니까 1등하지. 레스토랑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한 번도 안 가봤죠? 아, 뭐 얘는 왜, 어딜 가나 쫓아다녀, 라이벌이야? 아, 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씨. 꽤 괜찮은 맛이군요. 다음에 우리 우리한테도 만들어보라고 해야겠어요. 마을 지방용이야, 뭐. 네, 집에 들어가고. 일단 용돈을 줘서 20골드로 피로를 낮추고. 토크에서 다정하게 말하고. 말 양심이 떨어졌어. 다정하게 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네. 그 다음에 지금 능력치를 보면 마법 능력은 늘었는데 마법 능력이랑 체력이랑 상관이 있을까? 아니면 초반에 그냥 일단은 초반 스택을 와 한영 22골드 됐어요. 와 엄마 좋다. 아 식사를 바꾸면 된다고? 튼튼하게? 그럼 체력이 된다고? 활발하게? 오케이. 146cm에 41kg. 약간 좀 통통한 건가? 뭐 괜찮은 것 같아. 약간 통통해도 돼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통통해도 됩니다. 건강한 게 좋지. 마법 약간 노답 같은데 돈만 비싸고 오버하는 게 아니니까. 헤이, 80골드야 생활비가. 튼튼하게 키우는 거 뭐 몇 끼를 먹는 거야 이거. 확실히 성과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법은 답이 없다고? 그래? 돈만 비싸고 별로인가? 아 그냥 올인해. 여자애한테 전투를 시킬 순 없지. 마법 좋구만. 일단 성을 가서 사교를 만나서 꾸준히 인맥을 쌓고. 사교가 이제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 대신 만나라고 소개해주거든요? 125 아직 멀었나본데? 자 우리가 또 안 가봤던 데가 도구점? 도구점 한번 가볼까? 시장! 시장 안 가봤다. 시장 한번 가볼게요. 시라크. 오늘은 가게 식재료를 사러 온게 아니야. 가끔은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실력을 한번 발휘해야지. 내가 보기에 이거 갔던 곳을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띄엄띄엄 가면은 처음 나왔던 거랑 그리 달라지지가 않아. 역시 마법은 어려워.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훌륭한 마법사가 될 거야. 어? 혹시 대마법사? 전설의 대마법사? 뭘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누구야 얘는? 앗! 제가 나를 보고 있네. 혹시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건? 저기 넌 누구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니? 뭐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 옷은 여잔데 생긴 건 남잔데? 카이 선생님의 마법 교실에서 만난 적 있지?
안 들리는 것과 좀 더 큰 소리로. 네. 너 말이야. 응? 왜? 나니? 마호. 스키? 마법 좋아해? 응. 아주 좋아해. 아직 잘 못하지만. 여장 남자 아니야? 여장 남자 생긴 게 딱 이런 스토리로 딱 보면 여장 남자 같이 생겼는데? 왕자인가 설마? 하노. 저. 여다시. 나. 카렌. 카렌. 응? 아, 어? 私は... 나는 꿀미야. 아. 아, 그새 없어졌다. 카렌짱가. 카렌이라고. 무슨 일이었을까? 일단 거리랑 보니까 번화가, 거리, 광장 이 세 개가 처음 보는 애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네. 주인님, 아가씨께서 드리시는 생일 선물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 좋아, 고맙다. 주인님 잘 어울리십니다. 도대체 뭘 줬냐고. 잘 어울린다는데 자꾸 뭘 준 거야. 12월 달이네. 겨울옷 안 입어도 되려나? 드레스 입고 있는데. 괜찮겠지? 추울라나? 춥겠다. 그래, 겨울로 입혀주고. 기쁨은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토킹 어바웃. 하이, 파파! 나다시. 큐브 말을 잘 듣는다고. 용돈을 줘서 피로도를 낮춰주고. 피로도는 쉬지 않고 외출만 나가도 용돈만 줘도 피로도가 떨어지네. 좋네. 자, 그 다음에 마법 환영. 한번 엄하게 말해줘야 거짓말 안 한다고? 아 그런가? 오케이. 아 돈이 점점 깎이는 것 같아. 돈이 안 벌리는데? 너무 비싸 밥값이. 일단 스탯이 좀 150은 넘어야 뭐 된다던데. 청소 청소. 돈이 400원까지 떨어졌어. 용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밥값도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또 성에 가서 지명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다, 나 드레스 안 입어서 안 되는 게 아닐까? 드레스 없다고 막 쫓아내는 거 아니야? 어? 상관없네 이제. 또 세례의식 지명도 133. 자, 거리를 나가서 아까 그 마법사 없네요. 광장. 어? 또 리제네. 요즘 밭을 망가뜨린 야생 마수가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강했다면 전부 해치워버릴 텐데. 왕자는 어디 있는 걸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밤은 가족끼리 보내주세요. 어? 또 선물 주는 거야? 에이, 돈도 없을 텐데. 놀랐어요. 제 선물이에요. 큐브랑 가게 돌면서 고른 거예요. 아빠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열어보세요. 어떨까? 마음에 드세요? 비싼 건 사면 안 돼.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었다. 야,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한테? 딸이 선물해줬는데 당연히 마음에 들어야지. 마음에 들었어. 어, 맞아, 맞아. 어? 다행이다. 아빠가 기뻐해 주셔서. 착하네, 우리 딸. 이제 신년이네요. 피로도가 좀 쌓였으니까 또 용돈을 주고. 엄하게 한번 말할게요. 근데 체력이 오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밥을 많이 먹이고 있는데 체력 안 오르는데? 일단은 엄하게 한번 말해서. 무슨 일이에요, 아빠? 무서워요.
무섭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정하게 말하면 다정한 아빠 너무 좋아요. 나도 착한 아이가 될 테니까 아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딸한테도 밀당을 해야 돼? 어? 체력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래? 170? 오르고 있는 건가? 엄하게 말하니까 피로도가 올랐어. 어. 아, 나 마법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누가 아까 전에 마법 900을 찍어도 어? 못 이긴다는 소문이 도는데 지금. 지금 무용을 가자고? 아니 무용은 안 돼. 근접이나 원거리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셋째 딸은 이제 싸움으로 키우려고 하지. 무트 대회 우승으로. 좋아. 지력, 마법 능력. 이미 많이 키웠기 때문에 돈 투자한 게 얼만데. 오늘은 건국제군요. 아까 둘러보고 왔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이래야 될 타이밍인데! 아가씨와 같이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래야 될 타이밍인데. 아씨, 가야지 그래도. 진짜 이곳에 왕과 왕비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집이 큰데 왕은 길을 잃지 않을까? 별것도 없구만. 어, 일한다. 아, 다행이야. 아, 일 안 한 줄 알고. 꿀미야, 네가 비록 벌어야 된다. 너 한 달에 80구두씩 먹고 있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 제대로 하고 있어. 일을 제대로 했다. 퍼펙트 뜨나요?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어, 대단해요. 당신 꽤 실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잘해주시니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야겠군요. 좋아요. 100골드 받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거리를 먼저 가볼게. 훈련으로 적당히 피곤해진 몸으로 주점에서 한잔하는 건 정말 최고의 사치야. 오볼프네요. 아직 순리하기엔 좀 빠른가? 하하하. 야, 거리는 가지마. 성으로 이제 가고. 사교를 만나서 지명도 꾸준히 올리고. 오케이. 지명도도 999가 최고인가 본데? 광장. 아, 어딜 가야 뭐가 있을까? 번화가 한번 가볼게요. 번화가. 걔 없을 거야, 아마 이제. 아! 번화가는 얘 거네! 야, 아까 양푼천, 번화가 밑에 양푼천 가도 얘 있던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전혀 신경을 안 써주세요. 하, 심심해라. 어, 심심해. 계속 살아, 그렇게, 어? 오조사마, 서로서로 오치노 후원이 모두. 번화가 죽순이야? 딴나사마, 주인님, 딴나사마, 큰일입니다! 아가씨가 집에 빠져서 다른 아이들에게!